국회의원 찍을 때 하고 대통령 찍을 때 하고요. 다른 당 찍는 사람들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호남 지역은 그러니까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뭐냐 최근 총선을 기준으로는 국민의당이 좀 의석을 많이 갖고 갔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 노태우 대통령 당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죽 써서 개주는 일은 좀 막자 해가지고 원래 국민의당 찍으려는 사람들도 일단 홍준표한테 표 가는 것보다는 문재인한테 표가 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차투표라고 하죠,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소신지지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됐다가는 이 사람이 정권교체 해버리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사람이 대통령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찍어주는 거죠. 그런 경우야. 그 홍준표 당선되는 걸 보느니 차라리 문재인을 찍자. 물론 그런 전략적 투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그 득표율이 좀 고른 비율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이번 그 최근에 그 당 위기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을 하면 아마 이제 오히려 향후 세력 구축에는 오히려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을 남겨뒀어요. 그리고 이번에 대선에서 특이한 상황이 있었죠. 그 영남권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부산하고 울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위를 했어요. 그 이 현상이요. 영남층 하면 보수였던 지역주의가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도 그 부산 울산 쪽이 최종 그 득표가 이회창 후보가 1등을 했었는데 그 정도였는데 이번에 결국은 그게 깨진 거예요. 결국 부산하고 울산은 문재인 후보 쪽,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그 득표가 몰렸죠. 그 홍준표 후보한테 간 게 아니고 깨졌지 그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산하고 울산에서 2등 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주의의 그 틀이 예전에 비해선 좀 깨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될 게 오히려 호남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호남이 지난번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호남 쪽에서 더민주를 찍었단 말이야. 이 표심이 내년 지방선거 때 어디로 갈지를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요. 호남 지역이 무조건 한 당만 찍는다는 생각이 완전히 깨지려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호남은요 좀 이른 시점으로 보면요 그 편견이 지난번 총선 때 이미 깨졌을 수가 있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그 뭐냐 그 민주통합당이 그 뭐냐 더민주 되기 전에 그때 열심히 그쪽으로 표를 주던 당이었는데 2014년 총선 때 국민의당이 의외로 호남에서 의석을 많이 갖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도 이미 무조건 한 당만 찍는 그런 스타일은 이미 이제 아니라고 봐요. 제 생각은. 그리고 호남 지역도 그런 쪽에 그런 그 민주진영 텃세가요. 그 여수 순천 광양은 좀 약해요. 여수 순천 광양 쪽은 오히려 그 뭐냐 남동 임해 그 공업 지역
그리고 그 틀이 묶여 있어가지고 그 산업 쪽으로는 오히려 그 영남에 오히려 가까운 쪽이 그 여수순천 광양이거든요. 그래서 여수순천 광양도 경우에 따라서 표심은 바뀔 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부산하고 울산이 과연 내년 지방선거 때도 그 이번 대선처럼 색깔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그리고 호남 쪽은 지난번 총선 때는 국민의당, 이번 대선 때는 더민주. 그럼 내년 지방선거는 어디? 이런 거. 그게 아마 좀 관건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요, 사실 요즘에 그 국가 전체의 민심은 수도권이에요. 관건은 수도권이야. 관건은 그 지금 수도권에요. 수도권이 전국 유권자의 3분의 1이 넘어요. 수도권 유권자가 서울, 경기, 인천 합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 표심하고 거의 비슷한데 아마 수도권이 될것 같아요. 앞으로는 계속. 물론 18대 대선 때는 수도권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겼음에도 졌지만 아마 앞으로는, 왜냐면 서울에 못 들어, 서울 인구가 요즘 줄고 경기도 인구가 더 빠르게 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인구 줄어드는 속도보다 인천 경기가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로 오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유권자 그런 몰리는 현상. 그러니까 청년층은 무조건 한쪽만 찍는 성향이 아니거든요. 이건 내가 장담하는데. 청년층은요, 되게 골고루 찍어요. 청년층이 그래도 나름 소신투표하는 사람들이거든. 20대, 30대가. 20, 30대는 그래도 소신투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를 찍을지가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강남은 모르겠어. 왜냐면 강남은 진짜 그 학부모 성향이 강한 도시거든. 강남은 진짜 학부모 엄마들 치맛발이거든. 그래가지고 강남은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 자, 그렇구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그 역대 대통령 선거들 한번 쫙그 둘러봤고요. 자, 그리고 등록 기준으로 출마 후보 수가 가장 많았던 선거 바로 이번에 19대 대선이었죠. 무려 15명이 나왔죠. 15명이나 나왔고, 그리고 TV 토론 나왔던 후보가 5명이나 있죠. TV 토론도 5명이나 나왔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TV 토론에 나오는 후보 수가 너무 많으니까 후보 한 명한테 줄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자기 할말 그런 거 충분히 못한 후보들도 있어요. 거기에다 이번에 그 군소 후보 토론 봐봐요. 9명이 앉아 있었잖아. 9명이 앉아 있으니까 그 뭐를 많이 못 물어보더라고.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물어보고, 그리고 처음하고 끝날 때 자기 소개하는 말만 조금씩 그러고 끝나더라. 내가 군소 후보 토론도 봤었는데 막 서로 치고받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요, 여태까지 대선에서요, 향방 그 적중률 100%를 보여준 자치단체가 딱두 군데가 있어요. 제주도하고 충청남도 금산군이에요. 1952년 대선부터 2017년 현재 대선까지 제주도하고 금산에서 1위를 했던 후보는 직선. 이쪽이 당선돼요. 제주도는 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나마 중립적인 지역이에요. 그리고 금산은요, 어떻게 보면 남한의 지리적으로
딱그 가운데 있는 지역이 금산이잖아요. 그래서 금산 같은 경우가 좀 어느 한쪽의 성향으로 치우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 좀 남한에서 지리적으로 중심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죠. 대전하고 바로 밑에 있잖아. 대전 바로 밑에. 그리고 인천은요, 제6공화국에한정해서13대대선부터19대대선까지인천에서1등한후보가계속당선이됐었어요그리고전국시군구단위에서 1, 2위후보간표차가가장적게났던경우가제5대대선에서강원도평창군12표차이가났었어요시군구단위까지는만약에이게그 읍면동단위까지내려가면지난번18대대선때성동구금호사가동한표차로 그향방에그갈린곳이있었죠그래서이번에19대대선은투표율이 77.2% 였어요17대대선이 63% 로제일낮았고요그래서이번에 77.2% 모르겠어요만약에이번정부가잘하면그다음대선에서투표율다시한 80% 로올라가지않을까싶어요내가사실그투표율 80% 를넘어가면내가뭘한다고공약을했었거든요 SNS 에다가하지만투표율 80% 는제6공화국시절제15대대선을마지막으로투표율 80% 는나오지않고있어요21세기들어온이후에아직투표율 80% 인적이없어그래서다음번에다음번대선때투표율 80% 넘어가면공약걸어야지 아무리라고요아니근데왜냐면요17대대선때 63% 이고지난번대선이 75% 였고 76% 그리고이번대선이 77.2% 였어요그상승폭을보면 80% 될수도있어요투표율 94% 였던적도있으니까그렇구요그리고역대후보별누적득표수가있는데요이부분에서는요김대중대통령이2987만6834표로제일많아요왜냐면그럴수밖에없는게김대중대통령은대선을4번출마했기때문에누적득표가제일많아요그리고문재인대통령같은경우는인구수유권자수가막이제4000만명이시대에두번나왔기때문에2811만6432표로두번째로많아요유권자수4000만시대에두번나와가지고그다음에그세번나왔던이회창후보가2493만8978표역대3위에요누적역대대통령선거낙선만했던사람들중에서는역대누적최다죠그리고이제네번째누적4위가이승만이에요뭐당선3위니까그리고누적5위가그누적5위가박정희전대통령5선이죠근데박정희전대통령이5선대통령임에도불구하고누적득표가5위밖에안되는이유는5 6 7대선거는직선제였지만8 9대선거가통일주체국민에의해서뽑은거라서그뭐냐그런점도있고그리고5대대선에서역대최저득표당선기록을갖고있어요사람들이즐길거리볼거리놀거리가많아서정치에관심없는국민들은힘들어지면투표해 K
개돼지로 산다는 걸 깨달으면 하게 돼.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뻔했다가 오히려 투표를 안 한 경우가 있죠. 이명박 대통령 투표 때. 그리고 누적 6위는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누적 6위 김영삼 대통령 그 1631만 4913표 두 번 출마했죠. 그리고 누적 7위 누적 7위가 박근혜 씨예요. 박근혜 씨는 딱 한 번 출마해서 1577만 표 찍었어. 누적 8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누적 9위가 1149만 표를 찍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10위 윤보선 전 대통령은 이제 직선제 대선은 두 번 출마를 했는데 오히려 누적 득표를 했던 907만 표 얻었던 그런 선거들에선 다 낙선했고 오히려 간선제에서만 당선됐죠. 그 역대 11위 노태우 전 대통령 역대 최저 득표율 당선. 그리고 역대 12위 홍준표씨 785만 표 역대 최다 표차 낙선. 그리고 역대 13위가 안철수 대표인데 역대 3위 후보 중에 최다 득표래요. 안철수 후보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정동영 후보가 얻었던 표보다 더 많아요. 정동영 후보는 2등이었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감안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정동영 후보일 때는 투표율도 낮았고 안철수 후보일 때는 그때보다 투표율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유권자도 더 많았을 때니까 그거는 감안을 해야죠. 그리고 역대 대선 역사상 역대 최저 득표는요 이번 19대 대선 때 오영국 후보 6040표 6040표로 역대 꼴찌를 찍었어요. 역대 누적 꼴찌 6040표 얻었어. 이 6040표 받을 거면 뭐하러 나오는 약간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 6040표면요 서울에서 한 동 응? 서울에서 한 동의 유권자 인원수예요. 6040표면 서울의 한 동이에요. 한 동네에서만 100% 받아도 이 표는 나와요. 그리고 좀 특이 후보들 불심으로 대동단결 김기수 후보 이번 대선에서 나와서 6040표 불심으로 대동단결 김길수 후보 누적 51,104표 받았고요. 그리고 놀랍게 허경영 씨가 13만 표 13만 5,811표를 받았어. 그래서 뭐냐 3위 라인 중 역대 최다 득표는 안철수 전 대표란 안철수 당대표라는 거. 그리고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이모저모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역대 후보별 출마 횟수 박정희 전 대통령이 5번으로 제일 많고요. 그리고 공동 2위가 4번인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4번 나왔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4번 나왔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은 그 중에 한 번은 3위로 부정선거로 무효 처리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4위가 윤보선 전 대통령, 이회창 후보 그리고 권영길 후보 총 3번씩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나온 그룹 전두환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조봉암 후보, 변영태 허정 오재영, 백기완, 신정일, 그리고 이인재, 허경영까지 두 번.
야, 허경영 씨가 이 그룹에 껴있어. 그리고요, 그거 알려드릴까요? 제6공화국 직선 재기한 이후요, 그 이후 역대 대선에서요, 당선된 후보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포스터에 자기 양력을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후보 자료집에는 양력을 당연히 적어야 되지만, 포스터에 양력을 적지 않은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뭐 이번 포스터에 양력이 적지 않은 후보 중에 뭐 안철수 후보도 있죠. 안철수 후보는 아예 당 이름도 안 쓰고 그당 기호만 썼잖아요. 그당 심볼만 그렸잖아요. 뒤에 Y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3번 여기 3번 안철수 이렇게만 딱 만들었죠. 되게 심플하게 만들었지. 그리고요, 안경 낀 후보는 떨어진다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뭐냐,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안경 끼면 떨어진다는 징크스는 깨졌어요. 그리고 더민주는요, 그 이번에 그 경선 나왔던 4명이 모두 다 안경을 썼던 사람들이고요. 어차피 그리고 기존 여당이 어차피 민심이라서 큰 영향도 없었어. 거기에다 홍준표, 유승민 다 안경 썼었어요. 그리고 그 직업 정치인이 아니고 정통 관료 출신 인사가 유력 대권 주자로 오르내리다가 본격 선거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17대 대선 때는 전 국무총리였던 고건 총리가 지지율 1위였지만 불출마했었고, 이번 19대 대선 때도 전 유엔 총장이었던 반기문 씨, 그리고 전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씨가 그러니까 직업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 관료 출신이었는데 유력 후보로 이름 오르내렸지만 후보 등록 안 했죠. 하여간 그런 징크스도 있어. 퍼블릭 서번트지 징크스. 그러니까 행정관료 출신이 오히려 대통령 도전을 좀 쉽게 좀 주저한다 이런 거. 뭐 그런 징크스들이 있대요. 믿거나 말거나. 자, 그렇구요. 그래서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는요,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에 치러져요. 20대 대선. 그리고 일단은 가장 빠른 선거가 그 지방선거 겸 재보궐선거가 2018년 6월 13일에 치러져요. 그 국회의원 거리 지역에 한해서 그 재보궐선거를 같이 치러요. 그 뭐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있었던 그 노원병 지역구 있잖아요. 그 지역구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치러요. 재보궐을. 노원병은. 그리고 거기를 같이 치르고, 그럼 내년 6월 13일 쉬겠네. 내년 6월 13일 무슨 요일이냐? 수요일이겠지? 2018년 6월 13일 수요일. 오케이. 이날 쉬고요. 그리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4월 15일. 2020년 4월 15일이고,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 이때 치러져요. 자, 하여간 그런 선거가 있다는 거. 자, 오늘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저야 뭐 고정된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출퇴근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저는 쉬러 가도록 하겠어요. 와, 오늘
한 지금 3시간 반 방송했거든요. 3시간 오늘 웬일로 핫이슈 지원 없이도 좀 교육 방송에서 좀 사람들이 꽤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휴, 그래도 나름 늦게까지 준비한 성과가 있네. 나름 빡세게 준비한 성과가 있고요. 이번 주 이게 이번 그 뭐냐 개인 그 연말 모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지태질이지 교육방송 못하고 다음 주 29일 금요일에는 그 29일 금요일에는 제가 집에서 방송을 하더라도 아프리카 TV 시상식 방송을 교육방송 안할 거예요. 네, 교육방송 안할 거고 그래서 금요일 교육방송은 1월 첫 금요일에 한다는 거. 그때 할 거고요. 대신에 이번 주는요, 토요일 밤 일요일 새벽에 교육방송 한번 할 거예요. 크리스마스 관련 역사를 잠깐 할 거예요. 그러고 그 26일하고 27일에는 뭐 글쎄요, 역대 주요 시상식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다음 주 연말에 다음 주 중에요, 그거를 한번 할 거예요. 다음 중에 그 연말 결산 차원에서 또 교육 방송을 한번 더할 거예요. 그올한해좀그올한해그 각종 사건들의 순위를 매겨볼 거예요. 물론 베스트 1위는 뻔하죠. 피천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게 1위죠. 베스트 사건 이미 1위는 뻔해. 대통령 바뀐 거. 사실 근데 그건 5년에 한 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 바뀐 애는 사실 그 가장 큰 사건이 대통령이 바뀌는 거거든. 대통령 바뀌는 애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바뀌는 게 1년 중에 제일 큰 사건이야. 그렇고요. 하여간 그거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연말 결산을 또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네, 방송 여기서 마치고 휴식을 하러 가도록 하겠어요. 자, 지금까지 늦은 시간까지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잘 자요. 감기 조심하세요. 저처럼 여기 뒤에 네, 뭐 매트를 뭐 켜고 자시든지 뭐 어떻게 옷을 더 입고 자든지 네, 잘 자요.